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5장을 이제 마감하고 16장에 들어갑니다. 15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요한사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 영광이래요. 여러분 심판 때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움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16장에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말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마귀들의 세력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고 견디면서 마지막 회개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이 결투를 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승리고 패배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탄의 편에 서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편에 서면 그나마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이럽니다. 24장의 계시록을 요약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 달콤하냐? 고난을 엄청나게 받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요때 걸렸구나. 요때 걸렸구나. 요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려고다가 말라고다 입술 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왜?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제가 요즘은 조금 지혜스러워졌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안 받아들이면 전투가 일어나. 전투가?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슬은 신기루에 갇혀 헤매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슬은 초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야. 신기루는 뭐예요? 먼 바다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잠시 잠깐 만들어진 모양이야. 갇히는 건 뭐예요? 그거를 봤다고 내일도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능력 안 나갑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건 치유지. 일단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못된 상처부터 치료해요. 거반 내가 하는 말은 나한테 적용하면 돼요. 거반 내가 하는 거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억지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데 계시록 16장까지 오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조금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매인다는 건 뭐냐? 순서를 잘 몰라. 일단 돈 벌고 봉사한대. 일단 저쪽에서 나한테 사과하면 간대. 저쪽에서 나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준대. 그게 헤매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죽었잖아. 너 나 사랑한다며. 너 자존심 좀 죽여봐. 너 자존심 못 죽으면 진짜 못 죽어. 너 욕심 안 죽으면 진짜 못 죽어. 나한테 너 명예 안 죽으면 진짜 못 죽어. 여러분들. 근데 예배 시간에 제물되어서 죽어서 제단에 바쳐서 나온다. 다 배웠어. 그죠? 자바흐 다 배웠어. 명령법 다 배웠어.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오면 하나님이 죽여요. 진짜로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욕심 다 죽여놓기 위해서 손주빨 되는 사람한테 고난받아요. 나가보세요. 대화 안 해줘요. 죽으라고. 너 왜 안 죽었니? 죽은 자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잘못이구나. 그 즉시 성령이 임재해요. 환장의 구덩이를 꽉 파놔요. 거기서 짐승이 튕겨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환장에. 여러분들, 내가 기질이 세면 마귀를 센 사람을 붙여줘요. 참 센 사람을 붙여줘.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센 사람은 안 붙여요. 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회개했나 봐. 얼굴이 수그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까지 안 와.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같이. 그렇죠? 여러분 보화예요. 땅이라는 게 세상이야. 죄야. 욕심이야. 암투야. 고집이야. 그럼 거기서 뽑아내야 천국이 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럼 나 믿겠습니다. 내 안에 있다. 천국이 안에 없는 사람은 악다구루로 살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눈물이 참 많아. 나는 많이도 못 배우고 시원찮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왜 저쪽은 잘 살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가문도 좋고 그런데 저 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없을까? 내 안에 천국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면 만나자마자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천국을 준다 그래. 복이 있을 것이요. 신들이 누리는 만족한 행복을 만나자마자 주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뭐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눈만. 저게 뭔 말이랴? 까는 거리야? 막 이래. 자, 이제 14장을 마감을 합니다. 15장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는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가도 안 돼. 이제 심판이 끝난 거예요. 기회가 끝났어. 이제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그것도 안 해. 이제 그런 걸 안 해. 여러분 말하는 것도 관심입니다. 진짜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갖고 주면 이분의 수준 따라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신들이 누리는 만족을 준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가난한 거를 배워봤어야지. 도대체.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보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훨씬 편해. 뭐하면요? 배우기만 하면. 물고기는 막 삼두사방으로 가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갖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욕도 얻어먹고 막 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이 퓨니마예요. 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을 잘 써야 부자 되는데 이런 뜻이야. 꼭 깨닫길 바랍니다. 다소간에 막 잡아당기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쫓아오세요. 계시록적인 심판을 안 받으려면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런 거예요. 쟁기를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쾌감하면 도둑놈이니까 이 땅을 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내가 사야 돼. 전 인생을 주고 사야 돼요. 이 시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면 내가 정말로 지혜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남어. 아멘? 예수님과 교회에서 하는 건 무조건 남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슬은 신기루에 갇혀서 헤매요. 자, 그렇게 결론 내려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사람은 구원 안 시키기로 이방인으로 내쫓기로 아무리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신방 가고 이슬비 전도 편지를 써줘도 맘 안 열어. 주님 이제 걷어갔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마지막 종말할 때 승리를 해서 모세 선지자처럼 새 천사장이 와갖고 목사님 가시지요. 아, 고맙소. 주님이 기다리시나?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난 다 놔버려.
나 놔줘. 그 욕 좀 먹으면 어때? 오해 삼으면 어때? 주님이 아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은 안 받아들여. 많이 모았다고 칭찬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안 가고 싶잖아. 이 땅에 고통스러워야 날마다 가고 싶어.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장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제가 이제 천사를 연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타협을 안 합니다.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곱 천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엘, 라쿠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입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오늘 나오는 우리엘입니다. 근거는 전승 에녹서 1장 20절부터 2장 8절에 쭉 나옵니다. 자, 우리엘이란 말은 신의 불꽃이라 소리입니다. 역할은 태양의 운행과 인간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빛이라는 빛은 다 관리를 해요. 별도 관리하고. 그래서 별이 떨어져라. 그 8장에 별이 떨어지는 거, 9장에 별이 떨어지는 거 우리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천사가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 돈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신을 다른 데다 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다른 데다 팔으면 이 천사가 나에게 돈 하나도 안 줘요. 천사는 우리 편이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고 착한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보고 오는 거예요. 냉철하게. 오히려 인간이 더 정이 많아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덮어주지만 천사들은 안 덮어줘요. 너 목사 자식이냐? 왜 그렇게 살아? 이래요. 그래서 별명은 불의 검이래요. 방패래요. 천사는 친절하거나 부드럽지 않고 엄정한 신의 의향을 최후까지 반영하여 인간에게 엄격히 대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천사 6명이 우리엘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태양과 천체와 별과 바다에까지 떨어뜨리는 검은 안개를 나타내며 강물에서 강물이 범람되고 유황불로 인해서 죽이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엘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지상에 출현시 신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그 다음에 라미엘, 우리엘, 사미엘, 아자엘 같은 천사들은 사람들의 생전에 행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심판을 하면서 향을 가져가다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생각도 다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걸리면 다 죄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는, 우리는 세상죄는 결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심판을 해요. 결과 나타난 것도 죄고, 내 마음속에도 죄고. 그래서 그래요. 눈이 죄면 눈을 빼라. 그래. 왜냐? 열두 제자는 너무 무식해갖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보니까 날마다 싸워. 들켜야 고백해. 아니, 제자들이, 우리 성도는 절대로 아니니? 절대로 아닌데 그들이 보면 팍 바보라고 그러고 머저리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래. 방언 나올 뻔했어. 쓰 있잖아 뭐 그런 거. 욕하면 너한테 저주 간다? 그래. 일상적인 게 한두 가지 고칠 게 아니야. 열두 제자들 보니까. 처음에 새신자 되어지면 한두 가지가 고칠 게 아니야. 근데 새신자니까 왕으로 오셔갖고 왕으로 가시네. 오늘 무슨 얘기했다면 내일 안 나오시네. 그러면 계시록적인 잣대는 새신자한테는 안 돼요. 오래 다니고 변화되지 않은 자. 날마다 나는 우상숭배에서 이래 그 핑계만 대는 자. 그렇게 얘기해준다? 그럼 날마다 이 얘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도 밝고 여러분도 밝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우리엘은 간단히 부수고 슬픔에 차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재파
산으로 데려가는 그런 역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자들 재판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천사예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막 속에서 막 그냥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천사들이 전송을 하죠. 회개했어요. 엄지손가락 하면서 화가 났어요. 다 들었고. 그 언행심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쉽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야 눈이 재졌니? 눈 빼. 손 재졌니? 잘라. 그러니까 눈은 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안 질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나 안 본 거야. 나 안 본 거야. 나 안 웃었어. 왜? 입 찢어. 그러면 어떨 거야. 너 나쁜 말 했지. 입 도려내. 뭘로 먹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은 우리랑 겁을 무식했어. 그러니까 꼭 찔러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 그것도 그렇게 안 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신한테도 거짓말해. 신한테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 열두 제자 얘기하다가 우리 은혜 받는 거요. 뭐 내 거라고 하면 또 천사가 보고했지.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설명한 거야. 그런데, 야, 마음 가난해지는 게 뭐라니. 뭐 해봤어야지. 영 바꾸는 게 어떻게 나 해봤어야지. 깨끗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데 해봤어야지.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진짜 형제구나.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석을 해줘. 그것도 까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너 인생을 바꿔주려고 그 소리 하는데 너는 여지까지 그렇게 오늘 제목처럼 신기루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말 안 해준다고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5장은 사비부라고 16장은 이제 심판을 하세요. 참 무섭습니다. 심판하는데 여러분들 애굽의 10대 재앙과 16장과 비교점을 좀 비교를 하고 나가야 이해가 되어져서 이게 이해가 돼야지 원전만 적어놓으면 원전이 우상이야. 5장이 이해를 안 됐으면 16장을 이해가 못해. 그래서 구구단 외우지 못하면 자그마한 수학 공식이 안 돼. 공식은 외우는데 적용을 못해. 16장에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싹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구원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힘들고 어렵고 그럼 얼른 깨닫고 회개를 할 텐데 그 정도 고난받아도 회개를 못해. 신기루에 갇혀서. 나는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야.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칼빈도 의인도 아니야. 바울도 의인도 아니야.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면 애굽의 10대 재앙과 공통된 본설을 재앙을 한번 보면 애굽의 10대 재앙은 첫째 물이 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25절. 애굽에서 이제 애굽 왕을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절대로 모세가 온 게 아닙니다. 지팡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배우로 프로소폰 배우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받을 때는 체면을 떼놔. 자존심을 없애버려. 처음에는 데뷔를 가정부로 해. 아이고 안녕하시오. 어디 오셨대요. 너 일령이 엄마냐. 그러면서 들어가 등극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공이야. 프로소폰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인격모독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안에 있는 사단을 이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취를 시키세요. 왜? 상대방은 안 변해. 내가 변해야지. 내 영혼이 살쪄야 되니까. 상대방이 뭐고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 말이 옳다면 하는 거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말한다고 다 풀어지간.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저분을 위해서 잠깐 나를 위해서 타락을 시켰구나. 막살게 저렇게 막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 부담감이 없어. 왜 욕하고 저주하면 자기에게 돌아간댔잖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 속에서 욕을 하고 살았으니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구원받아.
근데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줘. 날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래요. 뭐 가지고 왔시오? 전세자금 뭐 가지고 왔대요? 이러다가 말은 거야. 영적인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래서 오늘 물이 피로 변했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애굽에는 이제 계시록에는 8장 8절 9절 16장 3절에 바닷물이 피로 변해 이제. 애굽에는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 이제는 전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옆이었기 때문에 모세 말 안 들었으면 다 지옥 간 거예요. 근데 누구 사람들은 이러죠. 쟤 미드라시 보니까 뭐 그냥 국회의장 했던 아므람 아들이라는데 뭐 7개월 만에 낳고 그랬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한 살 죽어. 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왜 바리새인들이 망했냐? 예수님을 육신의 사람으로 봤어. 30살짜리 청년으로만 본 거예요. 심판주로 못 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에 여기도 나오죠.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괴롭힙니다. 16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집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 계시록 16장에는 언급을 안 합니다. 생략합니다. 애굽의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24절 계시록 16장에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축에 악질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6절 본서에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11절 헌대와 아픈 종기가 생긴다고 16장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우박이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5절 이미 겪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써도 바로가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애굽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말이 믿어지면 택한 백성이야. 안 믿어지면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복받는 거를 라반이 봤어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드라빔을 찾아 나와서. 그죠? 드라빔이 뭐예요? 내 방법.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방법.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막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자, 불과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5절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8장 7절에 계시록 8장 7절에 오늘은 34.5kg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금방. 그게 끝까지 읽은 거예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 주제를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하나만 떨어졌겠어? 삼두사방이 떨어졌겠어요? 우박 올 때 저기 절간에서 사는 사람들만 떨어져요? 장로님 가정에도 떨어져서 고추가 그냥 문드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박인데 불이 섞이고 피가 섞였대야. 그 다음에 메뚜기로 인한 기근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9절 지금도 브라질과 저 칠레와 이쪽에는 엄청난 메뚜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요. 앉기만 하면 그냥 쑥대밭이 되어진답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만 큰 지진과 기근, 큰 기근이 닥친다고 그럽니다. 기근이 가난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도 힘들면 재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내가 갈 자리 어디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금방 떠난다고 생각하면 욕심 하나도 없어져요. 덮고 잘 이불 있으면 되고 응? 답답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이 어둡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그 다음에 8장 계시록 8장 12절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구약에는 단편적으로 애굽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지혜를 하나도 안 준다 소리야. 뭘 안 준다? 회개의 지혜도 못 준다는 거야. 회개의 지혜도. 회개를 해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지혜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초태생이 사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바로의 왕의 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놔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안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지. 왜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지. 20장 15절에는 악한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지워집니다. 그래서 십계 재앙을 한번 지금 16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경고지요. 이제 가서 땅에 진노를 쏟으라. 그러면 기도하고 영감 받고 영적으로 살고 그러면 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신기루에 갇혀서 이슬인 주제의 신기루에 갇혀서 이슬은 조금 있으면 떨어져 없어져. 하루도 못 가. 이건 하루살이도 아니야. 이슬은 잠시 잠깐 목축이라는 거지. 그거 한번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그거 갖고 계속 에베소교회 좀 가지 말라 소리예요. 그건 이제 끝났다 소리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죠. 에? 가 에쿠사 메갈레스 보네스. 그러면 주의 종한테 있는 우리엘 천사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럼 저쪽엔 준비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 그럼 말하지 말래. 말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오면 나한테 감정 사. 환경이 어야 돼. 남이 오면 나한테 감정 안 사. 그럼 저분은 엄청난 것을 당해야 돼. 그거야 지금 이거. 이거는 세대적인 종말이고 우리 적용은 개인적인 종말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바랍니다. 음성이 중요해요. 가 에코사 메갈레스 보네스. 내가 들었다. 큰 음성을. 누가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하고 친했던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 안 믿으면 안 오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겁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럼 보네. 그죠? 보네. 음성, 명사, 소유, 교,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음성은 꼭 소유를 하고 살아가야 돼. 원형은 보내 고전의 언어의 능력, 신이 인도하는 힘, 신이 인도하는 힘이 음성이에요. 요렇게 하래요. 그러면 신은 합리적으로 안 맞아. 내 감정이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나보고 해결이야. 그래서 신이 인도하는 힘은 초자연적으로 초스피드로 초월해서 내려와요.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은 강제적으로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신이 인도하는 힘, 언어의 능력, 응답하다, 호소하다,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그러니까 신이 인도하는 힘이 응답인데 아느니까 자식이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남이면 그냥 말 걷는데 너 여지까지 내가 기대해놨잖니. 아브라함처럼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죄를 져서도 거기서 돈 갖고 나왔단다. 얼마나 이쁜지. 이즘 시대에 부인 팔아먹었다면 부인은 열 번 팔아먹어 남편을. 보복하는 시대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면 천국에 가면 여자들은 상금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 교회에서 잠잠을 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말이 많다. 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거 뺐을 거 아니냐. 교회 누구 때문에 말이 많아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하는 곳이지. 말하자마자 루시퍼가 돌아와. 그래서 뻥튀겨. 왜냐면 내 영혼 구원 남는 거 30% 남았거든 구원이. 내가 아니고 어떤 예화야. 큰일 나. 나는 세천사 찬성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에? 30% 가져가. 아멘했다고 생기느냐. 써놨어.
동사적인 형용사로 써놨는데 동사도 없어지고 형용사도 없어졌어. 여러분들, 에? 자, 그래서 일치하다, 조화를 이루다, 뚜렷하게 하다, 빛나다, 비추다. 요거는 포수의 연장형에서 해야 되는데 부정과거 가정법 단수에서 미완료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형 미래 수동형에서 해가 됐어요. 어떤 거냐? 빛을 내다. 그러니까 음성은 죄정한테 빛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주면 눈만 똑바로 뜨면 보여. 영만 똑바로 감지하면 다 들려.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나는 아무런 근거가 안 와. 근데 나는 보고 여러분 못 본 거 그거 차이지. 그죠? 어디가 있대? 어디가 있대? 눈 깜빡거려도 안 보여. 영으로 감지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부정과거 가정법이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 옛날에도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들었어 안 들었어? 만약에 10년 전에 네가 말을 들었다면 이러는 거예요. 가정법은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해계로 가꾸는 거야. 그때 내가 부서졌다면 참 그때 교만했지. 발발 뛰고 그냥 심 다 빼놓는구나.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은 우레로 들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속삭임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들리고, 해석하면 되니까. 저거를 쉬는 방법이 다양해요. 나를 맞춰서. 내가 못 배우면 못 배운 거 있잖아. 너 눈 뺀다 그래. 그럼 나 뭐 갖고 설교했는데, 그거 그 눈 말고 또 그렇죠. 응? 너 손 잘러? 나 여러 어부들한테 손 자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수준이 얕으면 얕게, 깊으면 깊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나다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 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 이겁니다. 연장형이야. 계속 나타내 보이니까 실망을 안 해. 지난번에 약속하신 거 소멸됐대요? 아니야. 지난번에 약속은 소멸됐대?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랬대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기다려. 내가 이렇게 해줘. 그죠? 그럼 나 때문에 그랬대요? 뭐 때문에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여러분, 사람하고 말하면 답답해. 하나님 거 채워가지고 사람하고 답답하는 걸 참아야 돼. 그냥 뭐 우리 주의종들은 죽음이 직업이어야 돼. 명예도 죽여야 되고 혈기도 죽여야 되고 뭐 하는 것도 막 죽여야 되고. 그거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나타나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 기록은 기록을 했지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빨리 내려가서 내 제자들 속사도들에게 빨리 얘기해 줘야겠다. 암흑의 거시기는 착 거칠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죠? 역격 부정사를 동반합니다. 뭐뭐 생각이 되다. 뭐뭐같이 보이다. 비치다. 드러내다. 그래서 뭘 바뀌냐면 빛, 불빛, 등불, 광명 이런 걸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명해져요. 광명이 뭐예요? 걱정이 없어져요. 이제 제거는 방법을 보았어요. 그러면 내 문제면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천천히 제거되니까 루시퍼가 다 그냥 떼비를 5만 마리 갖다 놔가지고 안 들어. 한다고는 하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 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맞춰줘야 되고 안 하는 것만큼 맞춰줘야지. 나만 성질 급해가지고 나만 빨리 가면 나만 지쳐. 그렇다고 막 뛰느냐? 그런 거는 아닌데 급하잖아. 아드리아 바다에 태풍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신선 노름으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주의적은 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누구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그냥 이 강단에서 이렇게 기는 거야. 날 잡아잡시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은 너무 좋아. 단지 내가 들려갔을 때 이 지상에 불편할 사람들. 그래서 이제 포네로입니다. 소리, 음성, 말, 부르다 했죠. 이런 거로 벗겨지는 것이 메갈레스, 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죠? 형용사, 소유교, 여성, 단추. 큰 음성이 기가 찢어질 정도로. 가의 구사, 내가 들었다.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일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일인칭 단수부터 들었으니까 그 안에 별조리를 다 했는데 요렇게만 적은 거야. 누구누구 누구 이름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 거야. 이렇게. 원형은 아코 직설법이니까 진짜로 들은 거예요. 경고를. 제가 저 쏟기만 하면 다 죽는 거야 이제. 기능을 부여받다. 말해진 것의 의미를 알다. 기능을 부여봐야 돼. 듣는 기술, 기능이. 해석하는 기술. 독해력. 그러니까 영어, 기본 영어에 독해력이 나오잖아요. 해석하시오. 문법은 잘하는데, 거기서 살아봤어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뛰었어요, 아버지가? 가방,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안 뛰어서, 야,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사가 마음으로 깨닫다. 예, 듣는 거야.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사가 마음으로 깨닫다. 그냥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쫙 오면 나는 그냥 배우기 때문에 울어야 돼. 그냥 울어.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와. 대신 저분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주는 거야. 마음으로 깨닫다. 탁! 듣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탁 깨닫는 거야. 레바브, 마음으로 탁 깨닫는 거야. 주의하다, 경청하다, 산을 보다. 이것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로 갑니까? 에크도 나우 레쿠세스. 성전으로부터 말하기를. 직역은, 의역은 성전에서 나서 말하되. 성전에서 나와서 말하되. 그렇죠? 성전합니다. 이제 하늘의 성전이 쫙 내려오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성전은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성전은 항상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장은 나우, 원형은 나우스. 그렇죠? 나우스. 나우스는 나이오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이랬는데 거주하다. 실내에 신의 형상이 있는 곳을 나우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에론도 되고 나우스도 되어져요. 그래서 내 몸이 건물 성전이야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좀 가꾸고 와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할 때, 그죠? 하나님 날아갈 때는 깨끗하게 가기 위해서. 죽으면 끝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천사가 사진 찍어서 보낼 거잖아요. 너, 야, 하나님이 내가 봐도 너 무섭다. 이러면 안 되잖아. 멋있게. 우리는, 전반절 맥주 감사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절 추수 감사절. 내 신앙의 추수를 다 해서 우리 후손들의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최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은 아무렇게 나고 그냥 걱정하는 시간이 23시간. 잠자는 시간이 30분. 그냥 걱정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우상이에요. 그렇게 안 일어나는데 루시퍼가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교제의 영을 끊어놓은 거예요. 코이노냐 교제하면 예수님은 회장님 나는 사장님이니까 나누어 갖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단순간에 될 수가 없어. 훈련을 그래서 고통을 주면 잠 못 자서 고통을 주면 안 생각하고 자. 여러분 밤에 기도면 잠 안 재워요 하나님. 나 그래서 안 오고 그냥 잘래요 그래. 입력을 시키고 1, 2, 3, 4, 5, 6, 100 하고 그냥 자.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을 안 재워 하나님이. 가뜩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데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요. 내가 가야 할 나라를 개척하는 거니까. 그냥 고통만 안 주고 천국만 가는 것뿐이지 이 땅에서 사는 거를 보상받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게 하나님 말이라더라고요. 말. 네가 말을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막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개 조심하자보다도 말 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개는 무는 개는 별로 없잖아. 무는 사람은 있어도. 팡 뭐라고 하는 게 무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말을 안 놓은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줬으면 써먹으려고 부어줬는데 왜 안 받냐는 거지.
자, 그래서 성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우스는. 에? 고전 헬라라고 하면 신들의 거주지. 신들을 위한 장엄한 선물. 신이 현현하는 구체적인 장소. 특별한 장소. 계시자. 치유자. 풍요를 주는 자. 이게 나우스예요. 나우스. 그러면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의 마음 하나도 안 들게 살아. 핏대 올리고 막 저주해버리고 막 판단해서 정죄해서 잘라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난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해. 그렇게 하니까. 이분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려면 좀 시간 걸린다, 처음에는. 왜냐면 감정의 집합은 즉각 나가버리니까. 그게 내 거거든, 그거는. 그게 제 거기 때문에 말하게 다 나쁜 거로 보고가 되는 거야, 이게. 나쁜 거로 보고가 되면 내가 자존감이 없어져.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내가 그냥 아멘하고 친한, 나 최고 좋은 말이 아멘이더라고. 왜? 아멘은 해석에서 하나님이 들어. 얘가 진짜로 온 건지 그냥 넘어가려고 온 건지 이렇게 하려고 온 건지 다 그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유를 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내 안에 있는 나우스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드물어요. 은사 받으면 자기가 다 신인 줄 알아. 신 아니야. 성질백이지. 그래서 계시자, 치유자, 풍요를 주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소. 계시록 15장 16절은 하늘의 성소. 일반 성전, 사도행전 17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2장 19절. 교회,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성전, 마태복음 23장 16절. 성소, 마태복음 27장 5절. 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건물 성전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일곱 천사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로 심령 성전을 합니다. 시에루. 마태복음 12장 6절. 형용 대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시에루는 시에론이, 문장은 시에루. 원령은 시에론, 어머니역은 시에로스 플러스 프레포. 시에로스는 강하다, 강한, 그죠? 강하다, 강한. 시에로스는 강한,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헌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이런 형용사예요. 플러스 프레포, 적당하다, 알맞다, 맞추다, 맞춰서 시행하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내 심령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무슨 말을 해줄까? 너무 강하면 시험 들어서 간다는 거야. 그럼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 때문에 저기 실족했다는 거야. 그럼 너는 목에다가 연자맷돌 1000kg 매는 거를 메고서 물에 빠져 죽으란 소리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알맞게 강하다. 맞춰서 해줘야 돼. 혹시 집사님 내 말에 알맞게 강했어? 막 쓴먹쓴먹했어?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쓴먹쓴먹으면 막이 나가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자 편도 아니고 약한 자 편도 아니야. 말씀대로 시행하는 자 편이야. 여기서 계시지만 죄지면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못 들어주느냐?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트름도 나오고 막 미식미식도 하고 막 이상해. 하여튼 이상해. 왔다 갔다 오고 아주 정신 사나워. 오찬의 말 맞다나 막 정신 사나워. 어?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는 거 시에로스 프레포 알맞고 적당하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쏙 들게 말해줘.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잘 성장하는 모습. 왜? 날마다 물 주는 게 거룩이에요. 오늘 물 줬다고 내일 물 안 줄 수가 없어.
야, 내일 바쁘니까 오늘 이틀째 주고 갈게.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해서 알맞게 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참 기뻐요.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요. 기쁘다는 게 뭐냐?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를 안 받아. 그 사람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 그게 알맞게 강한 거야. 여보 이리 와봐. 알맞게 강한 게 이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나라도 알맞게 강해야지. 나라도. 그러니까 거기다 막 퍼붓다 보니까 썩어.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자, 그래서 뭘로 가느냐. 고전하려고 하면 신적 능력에 의해 충만과 구별, 믿음이 깊은 존경받는 성품.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우리는 조잡해. 조금 손해보면 탁 나가, 뭐가. 뭐가 탁 나가요. 덜 거룩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죽었쇼. 이렇게 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신적인 능력에 의한 충만과 구별, 믿음이 깊은 존경받는 성품. 직역하면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합한.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너 성질난 거 나한테 바쳐. 너 속상한 거 나한테 바쳐. 내가 그쪽 만져줄게. 나만 참아요! 이게 아니고 끝까지 말 들어봐야 돼. 내가 만져줄게. 이제 믿게 만들어줄게. 저 안 믿어봤자 저만 고생하지 않니? 그리고 여러분 주혜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야 거기 관심 끊어오면 끊어야 돼. 내가 변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변해서 루시엘을 통해서 루시엘 천사가 때를 못 맞추니까 이제 고만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일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야. 말씀드렸죠? 일은 천사 시켜놓으면 박목사보다도 훨씬 잘한다고. 웃는 거 입력, 마귀 쫓는 거 입력, 하나님께 전송, 별거를 다해 천사가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고 안녕되는 건 우리의 의무만 다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의무를 안 하니까 불편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다. 너 불편하게 살래. 내 말 들어서 이렇게 잘할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래. 너 안에서 찾아라 이러면서. 어? 그럼 안 되는 걸 가져가서 막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거라 그러지잖아요. 사극 봐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네가 뭐 잘했니? 과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 가보면 이 성전이란 말은 적당하다, 어울리다, 적절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강한 거야. 예수님이 엄청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 다 지옥 가. 너 왜 새벽 기도 안 해? 3초 늦었네. 예수님은 3초 안 따지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3초 따죠. 몇 안 나왔네. 이렇게 그렇게 따죠. 예수님은 고단하게 자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너 직장 나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한국자대로 불교자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역사하심이 없는 거야. 알맞게 강하니까 이길 만큼. 애기한테는 몇 걸음 걸으라고 해야지. 너 집에 갔다 와라. 어떻게 갔다 와? 집도 몰라. 다리심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금 이런 곳에서 나오셨다는 거야. 천사가 나왔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런데 본래 교회는 다녀. 그런데 마음이 성전에 없어. 마음이 예수님이 없어. 마음이 다 세상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몇 천사가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 도시 에타 앵글로이스. 일곱 천사가 나온다. 천사는 앵글로스. 손상되지 않다. 신의 보호를 받다. 그러니까 천사도 있잖아요. 루시퍼는 하나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마귀 대왕이 됐잖아. 그리고 늘 떼비 떼야비 그 반대로 쫓았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떼비들이야. 밑에 있는 천사들은. 4억 나누기 3분, 4억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그 다 떼비, 떼야비 일들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을 해서 선한 장로, 선한 목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는 거야. 교계를 흐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저만 참고 입 닫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데 쑥대밭 만들고 지옥가. 여러분, 그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허락을 안 했어. 근데 말이 많은 동네가 그 동네야. 궁금하면 남편한테 배울지어다. 추석가들은 그래요. 내 남편도 되지만 선지자라는 거야. 예수님 대리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를 비판하다 보니까 마귀가 떠나요 안 떠나요? 바깥에 있는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13장 1절에 내쫓았어. 너 왜 여기 앉았어 하고 이방인들로 내쫓았어. 진짜 다니어야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어. 근데 교회는 많다는 거지. 거기는 예수님 교회 아닌가?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야. 딱 하나는 다 예수님인데 호주머니를 많이 지셨어. 여기쯤에 세안교회야. 그래서 가운데를 해야지. 넥타이 핀. 초록은 동생이고 이렇게 이거 키운다고 그러잖아. 진짜 그 내가 하는 소리야. 저쪽 목사님, 저쪽 목사님이 또 가운데야.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걸 하고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회타 형용사, 기수, 여성, 남성,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천사 7명을 보내면 쑥대밭 되는 거야, 이제. 네. 쑥대밭 되는데 일곱이라는 회타라는 말은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올지를 몰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 줄을 몰라.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 오늘 자다가 멈출지 몰라. 그런데 까불고 다녀. 성격 정독으로 한 번도 안 했어. 태국 간다고 해도 관광지 어딘지는 가이드한테 다 듣잖아. 그럼 가이드한테 들으려면 목사들보다 더 신실하게 들어. 어디로 가자. 잊어버릴 때 연락처. 시험 들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다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해. 그러고 근거를 잡아 뽑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 입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입을 도려내고 이빨이 더러워서 이빨을 다 뽑고 눈이 더러워서 눈을 다 뽑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다 하나님 보고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야. 먹는 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먹는 거야. 여러분 신실해지면 이런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의 종 관심 바깥에다가 나가면 우리의 일이 떠나갔다는 거야. 첫 번째 천사니까. 빛을 관리하는 천사, 태양을 끌고 가는 천사가 우리의 일이니까. 태양이 가려졌어. 우리의 일 천사가 그러는구나. 성경적이야. 일식 월식 그런 것보다도. 아, 우리의 일 천사님이 기분이 나쁘셨구나. 내가 가면 우리의 천사를 관리할 텐데 불이는 영이니까 우리가 가면 불이는 영이니까 이 땅에서 천사 설교 하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님 여기 앉으세요. 주인님이 앉으셔도 아니요 나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제는 알아. 여기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주제는 알아. 그런지 예시로 거기가 다행이지 뭐야. 나도 가서 천사님 내가 겸손하니까 천사님 여기 이럴 판국에 여러분들은 더 있지. 일곱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완전한 충만. 병을 주는데 그냥 죽게끔 주는 거야. 약이 없어. 의사가 없어. 치료의 방법이 없어. 까부시고 가난을 주는데 회복을 못해.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때는 두 가지야. 은혜 충만, 겁 충만. 겁이 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 땅 다 놓고 나와. 겁이 많으니까 부인도 내줬는데 언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갔다가 부인값 천세계를 받고 나온 거야. 그래서 사라가 왜 위대하냐면 아무 소리 안 해. 성품이 좋으니까 이삭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드라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라가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한 거야. 오리는 거야. 이복사촌이야. 배가 달라. 종의 첩에서 지금 난 거니까. 근데 10살 차이 나면 그래도 또
뭔데 열 살 차이는 뭐 연애가 그냥 되더만. 그래서 이제 완전한 증만 전체 가득히 일곱이라는 게 은혜 받으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가득한데 병이 걸리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병이야. 불평이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불평이야. 그러니 30분 땡 거고 여러 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각박했으면 각박한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주 이 사람은 기름차기인데 어떻게 해야 된대? 나를 보호해주려면 다 해줘. 나를 훈련시켜갖고 낮추려면 안 해줘. 안 주는데요? 안 주는 게 아니야. 기다리시는 거지. 열쇠가 보였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우월하고 거룩하다. 삶의 리듬을 결정하다. 축제.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일곱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소 길어졌지만 이제 계시록이 약간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슬은 신기루에 갇혀 헤매이고 우리는 이슬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라면 내가 아무리 우리 막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본향을 향한 애를 늘 되돌이표 50곡을 들어요. 내가 가야 할 나라는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위대한 사역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자랑이에요. 시킨 것도 못하는 주제들이 무슨 위대한 사역자예요. 어느 날 전 이거를 깨닫고 천사를 시켰으면 너보다 억만 번은 잘해. 실수 하나도 안 해 천사는. 에? 천사는 사람 욕심, 천사가 거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움 오고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안악자손이 났잖아요. 응? 천사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사도 보면은 유혹받아. 네? 왜 천사가 왜 가인들의 딸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요새 화장품 입혀놓은 것처럼 완전히 이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히 이뻐야 돼. 너무 이뻐도 안 돼. 에? 예수님한테만 이쁨을 받아야지. 에? 그래서 이슬 같은 인생은 비전이랍시고 하나님한테 연결해갖고 신기루라고 그렇게 가. 하나님은 야 그거 내 비전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비전을 다 내려놨어요. 하라는 거로만 영혼 사랑 돈만 해주면 저는 영혼을 살라고 그래요.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빚 얼마나 줬어요. 그게 건물 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가 친척 통기관 다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가서 의리 번쩍이고 명함색을 갖고 다녀.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예수님 명함색이었대요. 천국대학교. 아니 신이 무슨 명함을 새겨. 금식 40일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세 번 유혹을 받았네. 이게 안 적어서 복음서에 적어놨잖아. 그래서 말씀 해석자라는 게 제일 능력이라고 예수님 그런 거야. 요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신기루입니다. 금방 조금 있으면 없어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슬입니다. 누가 치고 가면 떨어져. 고집부리는 게 갇혀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논두렁 맞두렁 어떤 권사님이 예언했던 논두렁 맞두렁 다 까부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언지를 몰라. 집에 가서 논두렁 맞두렁 까부신다니까. 아주 답답은 대단한 답답이야. 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애롭고 쓸쓸하고 방청거 아닙니다.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헛시간 지나가고 살았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는 우상의 종자가 하나도 없어서 큰 애와 작은 애와 여러분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최종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대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